최근에 여러 가지 요청이 왔어요. 공모전이 잔뜩 모여있는 시기다 보니까 쏟아져 나왔죠. 공모전 공지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작은 것들, 경험이 아직 없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로 많이 온 질문이 시놉시스 분량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네, 그런 거. 작은 거. 되게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예 그냥 공모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몰려있는 시기니까 네네. 싹 한번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공모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네이버 웹툰과 웹소설 지상 최대 공모전, 다음 웹툰 네. 천하제일 네. 공모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티왕 카카오페이지에 일요신문 공모전이 있고요. 레진코뮤시도 이제 챌린지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모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각 공모전의 요강, 특징 이런 걸 안내하려고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공모전에 얽혀있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팁들을 좀 모아볼까 합니다. 제가 공모전에 주구장창 떨어졌거든요. 너 많이 붙지 않았냐? 아니요, 저도 많이 떨어졌어요. 어, 그래? 네. 몇 번 떨어졌어? 8번인가 떨어졌어. 오, 나 9번. 한 번 더 낼걸. 아니야, 9번 떨어졌다. 학생 때 내보지 않으셨어요, 홍란지 박사님도? 내봤죠. 몇 번 떨어졌어요? 저도 한 4번? 아, 4번? 4번이면 뭐 해볼만한 와 이거 없네 내가. 그래서 공모전이 이렇게 많은데 공모전을 떨어져 보고 나서 나중에 데뷔하고 한참 뒤에 공모전을 심사하는 자리로 점프를 해봤더니 딱 알겠는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때 나 새끼 미쳤구만. 그렇게 하고 붙으려 그랬어. 아 맞아 그런 느낌은 맞아, 확실히 맞아. 있어요. 그죠? 붙는 걸 보니까 아 이런 맞아. 게 붙는 거였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딱 기억이 나니까요. 네네. 야 정말 나는 떨어지게 됐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대놓고 일단 두 가지식으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질문 들어온 거 공모전형 시놉시스 질문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심사해봤던 입장에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대로 네. 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여러분들 제 생각이긴 하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심사를 해보면 결국은 심사위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작품의 시놉시스 꼼꼼히 읽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미 원고로 아주 많은 부분에 집중을 다 끝냈기 때문에 시놉시스가 막 10장, 5장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면 읽긴 읽죠. 근데 분명히 읽다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짧게 내야 되나? 그럼 얼마나 짧게 내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짧게 쓰면 혹시나 너무 뭔가 불성실하다고 받아들여 줄까봐 그죠. 그게 걱정돼서 짧게 쓰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를 짧게가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시놉시스도요 네. 공모전형 시놉시스라고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시놉시스도 일종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 웹툰 원고 그리실 때 1화부터 여러분들의 무슨 테마와 메시지와 깊이 숨겨있는 복선과 어떤 설정들을 풀지 않잖아요. 1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독자와 소개팅하죠? 네.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만화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네. 초대하고 그쵸. 유혹하고 그래서 한 2, 3화 정도 보면 얼추 이 만화는 어떤 만화다 무슨 재미를 예상할 수 있겠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 보여주고 나서 네. 하나씩 풀죠. 그렇죠. 공모전 시놉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룰루랄라 시놉시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번 한 줄 혹은 두 줄짜리 굉장히 내 만화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한 만한 로그라인을 썼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내 만화가 설정은 그냥 그래 근데 캐릭터가 매력이 터져 그러면 그 한 줄은 그 캐릭터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어야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만화는 캐릭터는 그냥 그런데 설정이 무슨 마스토키 작가님처럼 너무 신선해 그럼 그 설정을 팔 수 있을 만한 한두 줄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데스노트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죠. 데스노트라면 뭐 이름을 적으면 사람이 죽는 노트가 있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설정이 중요한 이야기라면 그 한두 네. 줄짜리에 그 설정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네. 핵심적인 중요 사건과 함께 딱 쓰면 돼요. 너무나 흥미진진한 어떤 상황과 사건이 중요하면 그걸로 쓰면 되고 네. 그렇게 1번이 한두 줄짜리 짧은 문장이에요. 이거는 시놉시스라고 부를 수 없지만 네. 보통 우리가 로그라인이라 부르는 그렇죠. 게 이거잖아요. 네. 이거를 하나 써놓고 나서 두 번째는 A4용지 반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분량의 시놉시스를 무조건 썼어요. 네. 이 A4용지 반 페이지가 제가 수십 작품을 심사하면서 봤더니 집중력을 최대한 안 흐트리면서 맞아요.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글의 분량이에요. 저도 네. 그 분량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죠 그죠.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공모전 중에는 네. 아예 네 문장 이런 식으로 문장 수를 문장. 정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기승전결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4단 구성을 한 문장씩 써라. 네, 그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게 요구하는 케이스고 글자 수는 안 줬어요? 140자 그렇진 않더라고요. 트위터처럼? 그게 단편 공모전이 아닌데 네 문장 네.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그냥 딱 뼈대만 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허. 그렇죠. 근데 그럴 네. 경우에는 다른 작품과의 차별성이 안 보이기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뼈대만 쓰라고 하니 그러니까. 비슷한 장르에 대해 하면 네.
설정도 약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허와실이 확실히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형식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공모전 요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두 가지 썼죠. 하나는 흔히 로그라인이라 부르는, 그러니까 시놉시스를 내라고 했지만 로그라인이라 부를 수 있는 한두 줄짜리를 하나 썼고, 두 번째는 A4용지 반페이지 분량의 이야기 썼어요. 그 반페이지는 뭐가 들어가냐, 핵심적인 사건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돼서 클라이맥스 아이디어는 뭐고 어떻게 끝난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쭉 써봤더니 A4용지 한 반페이지 됐다. 그러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세 번째를 제 마음이 내킬 만큼 길게 써요. 얼마나 길게요? 제일 길게 써본 건 A4용지 한 세 장도 써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장에서 한 장 반 안 넘어가게 하는 걸 권하거든요. 네. 저도 그걸 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그리고 싶어 하는 내용의 디테일들,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모두가 다 넣고 싶잖아요. 네. 설정 풀 거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걸 다 넣어봤더니 A4용지 한 장이 넘어갔어, 혹은 한 장이야. 그러면 일단 3번을 먼저 다 쓰는 거예요.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3번을 쓰고 그 3번에서 내가 절대로 뺄 수 없는 거 빼고 다 빼요. 덜어내요. 그래서 A4용지 반페이지를 만들어요. 그게 2번이죠. 그 다음 거기에서 내가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한 줄을 뽑는 거예요. 그게 1번이죠. 즉 순서는 반대입니다. 3을 쓰고 덜어내서 2를 쓰고 뽑아내서 2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1, 2, 3번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내면 어떤 느낌이냐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급해, 빨리 봐야 돼. 근데 1번 짧은 줄을 딱 보니까 일단 짧잖아요. 근데 그 1번 짧은 게 이 작가가 제일 밀어주고 있는 작품의 핵심 매력이란 말이지. 그걸 보고 일단 관심이 생기면 2번을 봅니다. 2번을 봐서 이거 재밌는 얘기야 라는 느낌이 들면 디테일을 위해 3번을 보겠죠. 심사위원이나 담당자가 일단 마음도 안 동했는데 억지로 3번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내 작품의 내용으로 초대하고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가셔도 괜찮아요. 짧게, 중간, 길게. 순서는 거꾸로 길게 쓰고 덜어낸 다음 뽑는다.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신 다음 그걸 그냥 공모전용 시놉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내야 되나.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룰루랄라. 근데 시놉시스가, 저도 A4 반 페이지 정도로 기획서를 만드는 수업 시간에 A4 반 페이지 정도로 시놉시스 정리해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넘어갈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본인 작가님은 본인의 스토리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죠. 을 보셔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처음 본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지라는 거를 아직 읽는 입장에서는 캐릭터 이름도 몰라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캐릭터 이름을 보고 그 캐릭터의 모든 설정을 떠올릴 수 있는 작가님과 그걸 읽는 그 심사위원 사이에서는 정보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걸 다 생각하면서 그 분량을 읽어야 하는 심사위원을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웹툰스쿨 책에도 기획서 쓰는 법을 적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서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 작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작품을 봐줄 사람? 그러니까 내 기획서를 봐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적어야 된다라고 그걸 항상 가정하고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정말 내가 내 거를 심사위원 입장에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엄마께 엄마 지금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어때? 이거 엄마요?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 처음 보시고 좀 낯선 분들이 뭔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맞아. 그럼 잘 된 거 아닐까요? 엄마가 잘 웹툰 모를 거니까. 어쨌든 엄마가 딱 보면서 캐릭터가 욕망이 좀 엣지가 없는데? 보조 플롯은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뒤적뒤적거리고 막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만화를 좀 모르는 분들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지금 어떤 분이 아까 질문을 하셨어요. 시놉시스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시놉시스 쓰는 게 고통스러우신 분들에게 진짜 그냥 한 칼로 단칼의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캐릭터가 약해서도 아니고요. 설정에 재미없어서도 아닙니다. 시놉시스 쓰기 어려운 제일 흔한 이유는요, 사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